가장 먼저 드는 생각도 너무 당연히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정말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옆주위 매니저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면서 6kg가 빠져가지고 이거는 빠지는 게 아니고 다 이어가는 거죠. 네. 정말 힘든 5개월이긴 했어요. 런닝맨, 뮤직뱅크 그리고 성공한 스캔들까지 힘든 스케줄이긴 했는데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요. 값진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배운 점도 많고 또 정말 즐거웠던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5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걸 해낸 제가 아주 기특합니다. 네. 쓰다듬어야지 한번. 다른 데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 가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뮤직뱅크 현장에 가면 알겠어요. 어우 깜짝깜짝 놀래요. 예, 갑자기 막 깍깍 소리 질리셔가지고 기분 좋아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뮤직뱅크에서 저희 찾았다 OST가 갑자기 노래가 나가면 막 소리 질러주시고 막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뮤직뱅크에서 안 그래도 기분 좋은데 아주 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20회가 이렇게 정말 끝났네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실 텐데 저 역시 너무 아쉽고 하지만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용아를 만나서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이 용아랑 헤어지려고 하니까 좀 많이 슬픈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기관 스캔들이 끝나도 용아의 탐구는 계속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기관 스캔들이 끝나도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성기관 스캔들이 이제 또 저희가 디브리드나 해외에서 또 방영이 되니까요.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림 구영아였습니다. 구영아야. 와우.